현대차 소나타 터보형 그드와 기아차 K5 터보 그드가 3일 강원도 태백서킷에서 열린 2011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에서 세이프티카로 등장했다. 8년째를 맞이하는 스피드 페스티벌 대회에서 소나타 터보와 K5 터보가 세이프티카로 나란히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제네시스 쿠페와 벨로스터 등의 모델이 세이프티카로 선보였었다. 소나타 터보와 K5 터보는 최고 출력 271 마력, 6000 RPM, 최대 토크 37. 2kg은 1750 RPM을 발휘한다. 이들 차량은 배기량은 2. 0L급이지만 웬만한 3.0L급 가솔린 모델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엔진 파워를 지녔다는 평가다. 엔진 다운사이징 효과를 통해 동력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연비 12. 킬로미터를 갖춘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소나타와 K5에 적용한 터보 시스템은 연소실의 배기 통로가 두 개로 나뉜 트윈 스크롤 터보 방식이어서 각 실린더의 상호 배기 간섭을 최소화시켰다. 기존의 경쟁 터보 차량의 터보력이 2-3초 수준이지만 공기 흡입 능력이나 응답성이 훨씬 빠르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2011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광고대 행사인 이노션에서 경기를 주관한다.